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많은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호주에서도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근무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RSA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RSA 자격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A를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류를 다루기 위한 주류 자격증입니다. 주류 판매를 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증입니다. 술을 직접 다루는 바텐더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혹은 카페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모두 RSA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호주에서 서비스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을 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취득해야 하는 필수 자격증입니다. 그럼 자격증을 따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하루 4시간 수업을 듣고 객관식으로 된 문제를 풀기만 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RSA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으며 가격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멜번에 있으니 멜번의 RSA 자격증 취득 방법 중 하나를 예시를 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RSA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제일 위에 칸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칸에는 여권상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칸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지 문자를 넣으시고 동의 체크 후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결제하실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바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럼 예약이 모두 끝났어요.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RSA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 주어야 하며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이를 위해 오십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RSA를 취득하러 갔다가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일자리도 구하면 일석이조겠죠?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두들 RSA 자격증 취득해서 원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